빈혈과 치매의 연관성은 연구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빈혈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았는데, 빈혈의 정도가 심할수록 치매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 의료계에선 원인 질환 치료와 함께 빈혈 치료에도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90, 10일 정도는 크게 약간 헤모글로빈이 낮다. 환자한테 얘기할까 말까 망설인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 찾아보면 이 가벼운 빈혈이,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 15% 내외, 뇌졸중도, 심장병 뇌졸중도 많고, 그리고 치매도 발생이 늘어난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